네, 반갑습니다. 오늘 옌터미의 좀 비전과 어떤 사업 노하우를 전달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PPT로 같이 내용을 볼 건데요. 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줌미팅으로 한번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옌터미 유튜브 쇼TV 운영하면서 이제 그 이런 어떤 그 본사 콘텐츠 라이브 방송이나 이제 브이로그 같은 데 한번 출연을 해서 시스템을 자주 보셨던 분들은 또 얼굴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유튜브 다 혹시 구독하고 계신가요? 네.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깨알같이 홍보. 네, 아마 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오늘 이제 어떤 내용을 풀어드릴까 했는데, 일단 설문조사에 관해서 국내 본부장님께서 이 자료를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다고 해서 한번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설문조사는요, 제가 그냥 이제 이름을 소비자 설문조사라고 붙인 건데, 사실은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필드로 저희 나갔을 때, 특히나 이제 초기 사업자분들 가장 고민되는 게 어떤 거세요? 내가 활동할 때 가장 어려운 거. 네. 애터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친구나 뭐 가족이나 뭔가 지인이나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애터미 얘기를 꺼내야 되는 그 거리, 그러니까 대화 중간에 내가 생뚱맞게 애터미 얘기를 해도 되나? 라는 것들에 대한 좀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특히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일수록 내가 애터미 한다는 거를 그 알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직은 이 회사나 혹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되게 말을 꺼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초창기에 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얘기는 잘 하고 다녔는데 이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 사람이 좀 관심을 갖게끔 뭔가 애터미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전달하면서 좀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설문조사를 이제 이 소비자 설문지를 만들게 된 거고요. 얘를 이제 만든 취지는 그거였고, 그리고 한번 애터미 얘기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툴을, 그리고 이제 내 친구들한테, 내 파트너들이나 뭐 이런 주변에 이제 사장님들께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하실 때는요, 솔직히 저는 말씀을 잘 못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는데, 먼저 일단은 애터미 사업을 왜 하는지 인생 시나리오 같은 꿈을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 쓰셨죠? 혹시 안 쓰신 분 계신가요? 인생 시나리오 없으신 분 계세요? 누구 있으신가요? 다 쓰셔야 됩니다. 그 인생 시나리오가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에 애터미 이미지를 전달을 할 때요. 솔직히 우리는 애터미라는 그 회사의 이미지로 인해서 내가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모든 세일즈에서 고객이 결국에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최종적인 선택을 할 때는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냐면 바로 그 서비스나 제품을 나한테 전달하는 그 사람을 보고서 이거에 대해서 선택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애터미 어떻게 보면 브랜드 이미지를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특히나 여기 좀 대부분 그래도 젊은 편에 속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젊은 층일수록 애터미에 대해서 아직 완벽하게 그 이미지가 설립이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애터미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정보 전달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애터미라는 브랜드의 첫 인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성현 박사님 강의 들어서 알잖아요. 첫 인상이 바뀌는데 엄청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저도 중간에 이렇게 활동하다가 봤을 때 저를 통해서 처음으로 애터미를 만난 친구들은 부담스럽지 않게 회원가입도 하고, 어머, 제품 이런 거 괜찮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 친구 엄마한테 애터미를 전달을 받아가지고 막 억지로 가입시켜갖고 막 뭔가 설명도 안 해주고 막 이런 안 좋은 기억을 가졌던 친구들은 제가 애터미 한다 그러면은 가입할래라고 했을 때 탈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가입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어떤 부분 때문에 가입을 안 하려고 하냐 했더니 그 이전에 친구 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괴롭혀서 그냥 이런 거 가입하는 걸로 신경 쓰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가 이미 망가진 거예요. 그거를 다시 회복하려면 또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드시기 위해서 첫 스타트를 끊을 때 저는 이제 요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꿈 얘기하는 사람만큼 멋있어 보이는 사람 없지 않나요? 솔직히 막 되게 포부가 크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일지언정 나는 미래에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꿈을 이룰 거고 나는 진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라는 계획과 확신이 있는 사람을 보셨을 때 그게 액터미가 아니더라도 사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멋있어 보이시죠? 자, 그 이미지를 딱 심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정말 확실한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애터미를 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딱 심어주면은 우리가 애터미를 처음 접하는 분들 혹은 애터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던 분들도 사장님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애터미 사업하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애터미를 내가 하는 걸 그렇게 꿈을 통해서 알린 다음에 이거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애터미를 하는데 이런 꿈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이번에 그러니까 핑계를 대세요. 진짜 초보 사업자분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 못하는 분들은 핑계 대시는 거야. 일을 하는 건 알렸잖아요. 그죠? 일을 하는 건 알렸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설문지를 받아서 애터미 전달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이벤트 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한 달에 뭐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목표가 이 설문지를 20명한테 받는 게내 목표인데 지금 한 두명 정도가 부족해. 너가 채워주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뭔가 꺼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아니죠. 왜냐면 내 목표인 거잖아요. 내가 이번 달에 20명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못했어. 너가 좀 이것 좀 해줄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 알았어. 이거 뭐 하는 거 어렵지 않지 뭐 하면서 체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5분 안에 다 끝나라고 하면서 그냥 들이밀면 이 종이를 딱 받아들어서 내 앞에 이게 있어요. 어떤 양식지가. 그러면 사람이 심리가 어때요? 예, 네, 뭔가 막 채워야 돼. 막 이런 거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죠? 막 이제 뭔가 동그라미 치거나 부위 체크하거나 뭔가 막 빈칸이 있으면 어때요? 사람의 욕구가 생깁니다. 뭔가 체크를 해야만 할것 같다. 그리고 하라 그러면 또 어때요? 해요. 예. 네. 하라 그러면 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거 할래 말래가 아니라 야, 이거 해. 써줘. 라고 했을 때 앞에 딱 갖다 놓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알았어. 이러면서 막 체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용을 조금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가능하고요. 신선은 제가 이렇게 요거를 앞뒤로 이렇게 인쇄를 해서 A4용지 한 장에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필품 체크리스트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3번으로 넘어가서 간단한 보상 플랜을 설명을 드리면 좀더 수월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꼭 하루에 끝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루에 끝내지 않으셔도 되는 게 예를 들면 오늘 하루는 내가 1번을 했어. 아, 요거까지만 해줘. 그러니까 정말 바쁜 고객님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콜드 컨택을 가서 가게를 하는 사장님이면 길게 얘기 못 하잖아요. 아, 그러면서 여기서 정보 정도 받은 다음에 사장님 다음에 요거 그러면 나머지 채워주세요 하고 다음 주에 가서 또 이거 작성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제가 이거 캐시백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드릴게요 하고 또세 차례에 거쳐서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이 설문지는 그 사람이 약간 DB처럼 데이터베이스처럼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자,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 처음에 1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겁니다. 다섯 가지 질문인데요. 솔직히 이거 질문 보면요. 어떤 생각 드세요? 됐다 쉽지 않나요? 근데 되게 쉬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내가 애터미 전달하거나 얘기를 꺼낼 때이 쉬운 질문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뭘 말해야 될지도 몰라서 사실상 필드를 나갔는데 이 사람한테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애터미 얘기, 나 애터미 해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랑 어떻게 대화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혹시 파트너 중에 있으시거나 본인이 경험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쉬운 질문을 해놓고 나 애터미 아담홀 아시니까 아담홀 뭐 제품 애터미 아담홀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니까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가입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제 3번까지는 제품도 써보고 회원가입도 했었다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 이제 4번부터는 약간 움직이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캐시백? 이렇게 되는 거죠. 캐시백. 나 제품도 써봤는데 회원가입도 했는데 캐시백을 못 받았으면 오히려 땡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크하게끔 하시면 정말 아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캐시백을 어떻게 받아보거나 혹은 어떻게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주변에 상당히 많다. 그래서 가입되어 있다고 혹은 제품을 써봤다고 그분 주변에 애터미 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 하나하나를 딱 예약용만 체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설문조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 거리예요. 애터 이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저희 센터에서 이거 처음 만들고 인증샷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받아서 같이 이거 설문지 들고 사진 찍으면은 추첨해가지고 막 경품 드리고 이런 거를 옛날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체크만 받으면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서 반드시 애터미에 대한 대화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제를 꺼내기 위한 화두를 던져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질문을 꼭 제품을 써봤다 그러면 아 제품 써보셨어요? 어떤 제품 써보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막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상담하듯이 칫솔도 써봤고요. 치약도 써봤고 하면 그냥 옆에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그분 딥이니까. 아 화장품도 써보셨어요? 아 뭐 화장품은 아닌데 뭐 해모임 먹어봤어요. 이런 내용들을 그 사람의 정보를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상담하시면서. 그리고 써봤는데 아 제품 좋지 않으셨어요? 어떤 제품이 제일 좋으셨어요? 써보니까 뭐가 좋으셨어요? 이러면서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또 이미지를 네,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써봤는데 혹시 안 좋은 거 있으셔서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항상 질문은 긍정형으로 아 저희 제품 진짜 좋죠 라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미 애터미 제품 좋은 거는 소문이 났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서 써보고 어떤 점이 좋았냐 혹은 아 제가 이거 썼는데 칫솔 써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받아가지고 아 그 칫솔이요 미세모에다가 금분 뿌려가지고 향균작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도 플라스틱 그 플라스틱 그냥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생수통에 쓰이는 페트 재질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칫솔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라고 왜 좋은지를 부연 설명을 가볍게 해준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 아니다 이제 이런 거 물어보면서도 회원번호가 어떻게 되시냐 그러니까 가입했다 그러면 회원번호 어떻게 되세요 했는데 모르면 대부분 모르시죠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일단 로그인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년 이내 미동의 매출 탈퇴가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알시면 되고 또 가입시키신 분이랑 관계도 꼭 물어보셔야죠 아 혹시 어떤 분 통해서 가입하셨어요? 그분이랑 지금도 자주 연락하세요? 그분한테 계속 제품 구매하고 계세요? 자 이런 것들 조금 물어보면서 왜냐하면 관계성에 따라서 이거 이제 예를 들면 미동의 매출 탈퇴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입시킨 분이 관리를 좀 잘해주셨거나 뭐 아니면은 좀 가족 관계거나 이러면 우리가 조금 말을 주고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이제 옮기라는 얘기를 또 했다가 이게 또 괜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미동의 매출 탈퇴는 확인하고서 본사에서 진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네, 그리고 자택으로 뭐 제품을 받아본 적 있는지 이제 이런 거 확인해 보시고요. 캐시백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라고 딱 물어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 자잘한 캐시백에 목숨 거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많이 봤어요. 정말 캐시백? 라고 하면서 나 이거 못 받았는데? 나 이런 얘기 못 들었는데? 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이거 하나로 딱 자극이 되면서 갑자기 되게 집중하는 분들이 생겨요. 솔직히 막 큰돈 관심 없는 분들도 물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이고 이 캐시백 하나에 살짝 눈이 반짝하는 분들은요. 그때 선생님들이 확 땡기셔야 돼요. 진짜. 그런 분들은 충분히 이 애터미의 오토 소비자가 더 빠르게 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상담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캐시백 받는지는 이제 이따가 추후에 알려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여기를 이제 상담해서 여기서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이분의 애터미에 대한 관심도나 써본 제품이나 어떤 이런 캐시백에 대한 관심도 어디까지 애터미를 들어보고 알아봤는지를 정보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을 밟아 나가기가 편하죠. 그래서 애터미 얘기할 때 내가 애터미에 대해서 야 애터미가 말이야 막 하면서 막 다다다다 설명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분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계속 물어보면서 이분의 답변에 따라 대화를 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포문을 열기가 힘드니까 사실은 이런 양식지를 가지고 가면 사람이 되게 단순해서요. 눈앞에 있는 이런 종이에 딱 틀이 있으면 이 내용을 다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주제로 사실은 대화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거 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 집 강아지 얘기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처음 상담하는 분들이 이런 자료집 없이 그냥 가서 야, 나 애터미 하는데 막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이분들이 조금 듣기 싫거나 갑자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딱 생각이 나면은 얘기가 일로 튀고 절로 튀고 막 이래서 갑자기 애터미 얘기 딱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가 산으로 가. 다시 돌아오지 못해. 그래서 아, 오늘은 공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패하신 경우가 많을 텐데 처음부터 대놓고 야, 이거 좀 써줘봐.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너 이거 얘기 한번 들어볼래? 아니면은 이것 좀 체크 좀 해줘 라고 하면서 종이를 딱 들이밀면 집중을 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고 하지만 때로는 상담을 할 땐 사람을 프레임에 가둬버릴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종이 안에. 그래서 생각이 다른데 튀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생필품 하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라고 딱 주면서 생필품 체크리스트 이제 요거 얘기하면서요. 너네 집에서 쓰는 거 체크 다 해봐라고 하는 거죠. 가끔 가다가 애터미에서 써본 거 체크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 있는데 그냥 이마트건 편의점이건 홈플러스건 인터넷이건 그냥 어디서든 내가 쓰는 거고 우리 집에 있는 제품이면 그냥 다 체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 우리 집에 있는 거 하면서 이제 막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안 쓰는 게 없죠. 자, 이렇게 이제 합계 포인트를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끔 계산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품 이렇게 나눠서 전체 총합을 적어 놨으니까 부위 체크가 조금 많다 싶으면 체크가 안 된 걸 저 합계에서 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체크가 좀 적으면 그냥 합산해서 맨 상단에 적어서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헤어 바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 적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 아자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아자몰에 비소모성 제품들도 굉장히 아자몰뿐만 아니라 이제 애터미몰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런 비소모성 제품 한 번 사면 10년 쓰는 거, 20년 쓰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아 이런 것도 애터미에 있어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어머 이런 것도 애터미에 있니? 어머 나중에 그러면은 필요한 거 있을 때 애터미에서 다 살 수 있겠네라는 좀 인식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걸 넣은 거고요. 이런 것들 이제 체크하신 거를 다 이렇게 합해 보는 겁니다. 각각의 항목별을 합계를 더해서 요게 이제 179,660pb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분이 이제 가사일을 조금 하는 분이라서 이런 소모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에요. 구매를 많이 하신 분이었고 자, 뭐를 그 다음에 파악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 되십니까? 라고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 3인 가구, 4인 가구라고 한다면 지금 체크한 이 내용들을 한 달에 하나 이상은 무조건 쓰겠죠. 그렇죠? 3시도 쓰는데, 4시도 쓰는데. 그러면 그냥 이거를 한 달치로 계산하셔서 그냥 12개월을 곱하시면 돼요. 근데 2인 가구예요. 부부만 둘이 살아. 아니면은 뭐 딸이랑 엄마랑 둘이 살아. 자, 이런 뭐 2인 가구인 경우들 있겠죠. 자, 이러면 이 2인 가구일 때는 이거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쓰실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달에 한 번으로 계산해서 요거를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그냥 곱해드리면 1년치 포인트가 나오고 혼자 산다 그러면 3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객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아, 혼자 사세요? 그럼 이 제품들 3개월에 한 번은 구매하시겠죠? 아, 그러니까 제가 요거 그러면은 1년, 3개월에 한 번 구매한다고 해서 1년에 4번 구매하시는 걸로 계산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딱 내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그러면 60만이나 30만으로 나누면 캐시액 받는 횟수 나오시죠? 그래서 6만 원 정도 곱해가지고 이제 내드리면 이분들이 받는 캐시액이 나오는데 4인 가구에 이제 자녀가 있는 4인 가구의 4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거의 1년에 생필품을 애터미로 바꾸면 이 정도 캐시액 거의 받으시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공감하시나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하면 눈이 휘둥그레해져요. 1년에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캐시액 받으실 수 있어요. 마트만 바꿨을 뿐인데 이거 다 생필품 다른 데서 쓰고 계시는 거 애터미에 다 있거든요. 근데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정말 좋은 퀄리티의 제품들인데 저희 마트를 바꾸시기만 하면요 캐시백도 이만큼 돌려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하면 오잉?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만원에서 50만원? 딱 이래요. 근데 주변에 다 지인분들 사장님 정도로 생필품 쓰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끄덕이시죠? 그러면 사장님 친구한테 이 마트를 소개를 드려서 그분이 20에서 50만원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 좋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그렇겠네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장님이 도움을 주신 거네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사장님의 친구분이나 가족분을 20만원에서 50만원 1년에 캐시백을 받게끔 도와드리면 우리 사장님 캐시백은 따블 딱 지금 이럽니다. 그러면 따블이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얘 따블이요?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두 명이 만약에 사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마트 바꿔서 20에서 50 받아가시면 우리 사장님 캐시백 따따블 따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40에서 100이 되죠. 그리고 또 120에서 150이 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본인이 딱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렇게 캐시백 받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이제 그 생산품 체크리스트 얘기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간단한 마케팅 플랜 설명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핵심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자기가,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종이 펴놓고 그분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 막 본인이 체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쓰지? 이거 쓰잖아. 이거 안 써? 뭐 이러면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그분의 손에 펜을 쥐어서 본인이 직접 우리 집에 있는 걸 체크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를 체크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보면서 애터미는 생필품이구나라는 인식이 나도 모르게 이거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머릿속에 그게 박히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없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거를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네? 이렇게. 그리고 가끔 가다가 너무 조금 체크한다 싶으면은, 이거 안 써? 이거 써야지 왜 안 써?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체크하는 사장님들도 봤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면 적게 쓰든 많이 쓰든 그거는 이제 개인의 생필품 소모양인 거고요. 그거를 내가 정말 쓰는 제품이라고 체크했을 때 그 제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애터미로 우리가 안내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좀 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반발심 같은 것도 생기지 않고 더 생필품에 대한 이제 그 마트라는 인식이 이제 딱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손으로 펜을 쥐어주고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면 연세가 드셨는데 돋보기가 없어서 눈이 안 보인대. 자, 그런 경우 아니면 우리가 웬만하면 그분들이 직접 하게끔 도와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소비자가 애터미마트로 바꿨을 때 이 점을 반드시 같이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체크하고 캐시백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예, 캐시백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한 번 더 이 마트가 얼마나 좋은 마트인지를 사장님들이 우리 거 품질 진짜 기가 막히잖아. 막 그러면서 왜 어떤 제품이 품질이 기가 막혔는지 자연스럽게 여기에 체크한 건강기능식품 뭐 먹는지 물어보면서 지금 어디 거 먹는데? 그거 어떤데? 효과 많이 봤어? 애터미 거는 진세노사이드, 뭐 홍삼 비교할 때 진세노사이드가 20ml에 8만원밖에 안 해. 너 지금 먹는 거 얼마야? 그렇게 해서 홍삼 판매하셨던 사장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걸로 막 얘기하면서 홍삼 먹는다고 체크한 분들한테 해모임 제안하거나 애터미로 홍삼 바꾸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제품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애터미 제품을 또 제안하는 것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품질이 너무 좋다라는 걸 꼭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품질 대비 가격이 진짜 합리적이고 너무너무 이제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해주시고 그리고 얘기했던 이제 캐시백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한 큐에 설명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이게 그 핵심 내용이 사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회원가입 할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노를 외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부담스러워서 나한테 사업하라고 할까봐 그리고 제품 비싼 거 사라고 할까봐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게 생필품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야 우리 칫솔이 990원밖에 안 하고 프로폴 치약이 3,000원밖에 안 하는데 200g짜리야 이런 거 봤어? 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 제품 써야겠다 라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담감 없이 애터미라는 어떤 회사에 대해서 되게 스무스하게 정보 전달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를 핑계 삼아서 얘는 뭐라고요? 핑계요, 핑계. 이 종이를 작성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얘를 가지고 사장님들이 그분에게 애터미 정보 전달을 하는 꺼리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반드시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뭐 저희 캐시백 받는 방법 또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저는 이제 보통은 이제 왼쪽에다가 가족 이제 오른쪽에다가 친구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도 이제 상담할 때 어떻게 하냐면 누구 소개해달라 그러면은 하실 사람 없어 뭐 할 사람 없어 이러시거든요. 되게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가족관계 어떻게 되세요? 형제자매 어떻게 되세요? 물어봐요.
그러면서 부모님 여기 딱 첫 번째 부모님 딱 씁니다. 그죠? 부모님 딱 쓰고 형제 나 물어봐요. 그럼 언니 막 오빠 막 동생 막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해요. 내 외동이래. 그래? 사촌 있어? 사촌 누구?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촌 언니 맞아. 그러면 이모 있어? 고모 있어? 물어보면은 다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부모님, 이모, 고모, 언니, 오빠, 동생 다 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넘어와서는 제일 친한 친구 이름 세 명만 내봐. 딱 물어봐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기 못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친구 없는 분들 있거든요. 있어 있어. 저친 얘기하라고 그러면 얘기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딱 그러다 알았어. 그러면 내가 제일 친한 친구 정해줄게. 자 태희, 혜교, 지연이 막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막 웃어요. 근데 보통은 친한 친구 자주 만나는 친구 얘기하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름이 한 명, 두 명, 세 명 나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 마켓 그 캐시앱 받는 방법 설명해준다고 하면서 가족 관계랑 친구 관계 파악됐죠. 그죠? 그럼 여기에 지금 적은 사람은 누구예요? 생필품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 사람들 나중에 소개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캐시백 어떻게 받는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그분의 가족 관계와 지인 관계를 딱 적어놓고 그 사람이 내 가족과 지인을 두고서 생각하게끔 봐봐. 너네 이모가 해모임을 한 상자를 샀어.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고모한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우리 언니한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우리 부모님한테 다 캐시백이 함께 공유되는 거야. 그리고 너한테도 공유가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가족들한테 같이 공유된대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 생각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 여기 밑에 있던 우리 지연이가 물건을 샀어. 앱솔루트를 한 세트를 사서 피부가 예뻐졌네. 자 우리 지연이가 사면 그 위에 있는 해교도 그 위에 있는 태희도 포인트가 적립되고 그 친구들 쓴 게 너한테도 적립이 돼.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처음에 얘기를 해줘요. 항상 그분의 주변인들을 가지고서 예시를 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근데 회원 가입할 사람 소개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품 쓸 사람 소개해주세요 하면 보통 없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자, 이름을 적어놓은 이상 이분들한테 나중에 다 캐시백 어떻게 받는지 설명해줬어. 지금 1번, 2번, 3번 다 한 거죠. 다 하고 나서 자 보세요. 가입하세요 라고 하면 이분들이 20만원에서 50만원 캐시백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편안하게 가입하시겠죠. 그쵸? 확률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는 완벽하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부담감이 상당히 내려가서 이거를 좀 도입을 하면서 저희 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사장님들이 계보도에 혼자만 띠링 달려있었던 소비자분들 있죠. 그렇죠? 제품을 안 쓰거나 제품을 가끔 써. 근데 죽어라 얘기를 해도 오른쪽에 날개를 안 치시던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제품을 맨날 나한테 주문을 맨날 해. 맨날 주문을 하면서 절대 가입은 안 해. 그죠? 이런 분들한테 가서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가입을 하고 혹은 오른쪽에 가족이나 배우자나 뭐 친척을 달기 시작을 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올라갑니다. 확률이. 이제 100%를 끌어내는 거는 나의 역량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이거를 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한 건 그냥 내가 필드에 맨몸으로 뛰어나갔을 때보다는 이게 타율이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10명 중에 1명, 2명 가입시킬 거 3명, 5명, 7명으로 점점 그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상담을 해보시면 좀 더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셔서 이 설문지를 제가 좀 오늘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